안녕하세요.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입니다. 어떻게 해금을 시작하게 되었나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는 걸 매우 좋아했고, 연주를 매우 좋아해서 피아노 연주에도 관심이 많았고, 여러 다른 악기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.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이라는 사극 드라마에 나온 해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엄마를 졸라서 나도 이 악기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해금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고요. 그런데 이 악기가 특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국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전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. 음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? 우선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를 잡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자세를 잡는 거는 사실 지금도 어려운 부분인데, 비장애인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본인이 수정할 수 있고,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더 수월한 것에 반해서, 시각장애인들은 선생님 한 명이 거의 한 3시간씩도 저는 레슨을 받을 때 붙어 있었거든요, 선생님과 함께. 그래서 자세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악보를 외워야 한다는 일인 것 같아요. 저희는 관현악곡도 외워야 하고, 저희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곡 이외에도 모든 곡들을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또한번 외우면은 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외운 곡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건또 장점이라면 장점? 이라고 생각합니다. 콜드스프링은 어떤 곡인가요? 오늘 연주할 콜드스프링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이 찾아오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. 가야금, 해금, 피아노가 함께하는 삼중주 곡인데요. 전통곡인 천년만세 중 계면가락도들이 가락을 좀 차용을 해서 봄의 따뜻함을 그린 곡입니다. 우리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봄을 상상하면서 작곡가는 이 곡을 완성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 곡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봄 햇살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 가지 꽃들을 좀 상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양아은 단원은 봄을 어떻게 느끼나요? 봄은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인 것 같아요. 저는 계절마다 냄새가 다른데, 봄에도 그봄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.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, 그런 냄새의 변화, 공기의 변화를 통해서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싹이 곧 꽃봉오리가 되는 그 시기가 오잖아요. 그 시기를 이제 지나면서 꽃냄새가 사방에서 퍼지는데, 그때, 아, 이제 정말 봄이 만개했구나를 비로소 몸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도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에게 찾아올 그 찬란한 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봄을 응원하는 노래, 콜드스프링 감상하시겠습니다.